아버지,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고서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과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다함이 없고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욥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신비하고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받기 전에 신실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과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날에 잃는 엄청난 일을 겪어도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것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과 주님과 사랑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소유했던 것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을 볼 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런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욥처럼 갑자기 건강을 잃은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절제하게 생활했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처럼 가서 말없이 함께 있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었고 온몸이 악성 종양으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했으며 방문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방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한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증인과 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거룩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5장 기도문.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도구로 늘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온몸에 악성종양으로 고난을 겪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위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지도만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에 그 과정도 은총과 섭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삶에 문제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은혜와 섭리의 지도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지도를 그려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단련하시며 왜 나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소연해도 그 모든 과정이 욥으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걸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인생 지도도 찢어지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도 않고 사가 없어지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주류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아는 전통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고 격려의 도구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을 본다면 의미 없는 미사 여구를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한 끼의 밥이라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로하여금 신묘 막척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려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 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가 아니라 정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욥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묘 막측하고도 불가사의한 은혜와 섭리를 알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표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욥과 사도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소망과 용기가 됩니다. 혹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심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깊고 높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행여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께 드려진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사는 하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일 뿐
하나님께 견주면 동식물이나 인간이기나 유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삶을 충분히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어설픈 조언을 던지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생각이나 신념,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혹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있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역사의 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일도 없고 인생이 꽃이나 그림자와 같고 품꿈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가 충분히 계획해서 훌륭하게 살아내고 내 능력으로도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유가 없는 또는 이유가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권선징악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폐부 깊이 찔림은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오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백하건대 우리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무고히 비난을 받거나 논쟁에 휘말리더라도 원고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원고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원고에게 변론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처지가 형편없고 힘이 많이 들지라도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7장 기도문. 주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두 눈박이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술술 풀려만 가는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계획에서 어긋나 원치 않는 길을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생이 꾸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욥의 인생에서 위로를 얻고 욥의 고난을 통해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빌다시 욥을 향해 퍼붓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오해와 정죄의 말을 받을 때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받게 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불가사의한 섭리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의 말은 욥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권면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짓밟는 것과 같은 흉기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좌절하고 자신의 인생이 뿌리 뽑힌 나무 같아 절망하고 무장한 군인에게 포위를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여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아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한 가지 또렷한 것은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욥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우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든 우리 계획과는 반대로 진행되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불가사의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소발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라옵나니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발이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삶과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삶과 가정에 사회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통로의 삶을 누리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삶을 보는 것보다 악인의 형통함,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삶의 불공평함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르게 살아서 무한하 하고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불공평함을 당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더욱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으로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를 향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평가에 내몰려 원치 않는 길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만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복을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3장 기도문.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욥의 탄식과 신음이 더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절히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투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에 행했던 일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풀리지 않고 엉켜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우리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와 같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인 것은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러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는 존재까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을 때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리는 과정에 있을 때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전통 등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과응보만 하시는 분으로, 권선징악만 하시는 분으로 욥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친구들의 언어적인 폭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자신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오해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을 때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과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 악인이 활개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현상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필 비정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인 감각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들의 용맹함이 인간을 압도해도, 그것들의 시력이 인간보다 몇 배가 더 좋아도, 그것들은 인간들이 하는 일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인인 인간도 지혜와 명철을 찾는 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므로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떨어진 꽃잎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조심스레 열매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떨어진 꽃잎을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소망으로 은혜와 섭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독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떨어진 꽃잎보다 열매를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0장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해산의 고통이 없이 생명이 잉태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상처받지 않고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숨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손에 쥔 것은 없고 마음은 너덜거리며 누구도 지친 인생을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마지막 진액을 짜내듯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이기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가슴이 찢어지기에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을 살펴봅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생이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욕망의 삶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엘리후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예상한 정도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하곤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총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 보이고 그가 네 번이나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욥에게 적절한 답도 아니었고 필요한 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옳은 답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지혜롭지 못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으심에도 그의 집을 방문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간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와 같은 변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하고 확실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지혜롭지 못한 적용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바라옵나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욥의 새 친구와 같은 태도나 엘리후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나아갔고 자신은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낮은 자세를 취한 것처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데 그리고 누군가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대답을 기다리는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쏟아지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상한 마음을 기도로 꺼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지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고통의 중심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나기 원하여 나 스스로를 높은 곳에 두고 살았습니다. 끝내 나타날 어리석음과 모순을 허술한 가림막으로 가려보았습니다.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며 잘난 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심을 잃지 않고 인생의 책에서 하루라는 페이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섭리로 엮으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말처럼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이름 모를 들풀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소망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로 위를 향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섭리가 충만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욥이 현재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사자와 까마귀, 여러 덜짐승과 매와 독수리의 이야기는 아주 생뚱맞게 들리지만, 그런 동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상황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주심으로 잘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나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 전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깊이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알고 매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은혜와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리워야단을 통해 인간의 통제 욕구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인내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2장 기도문. 하나님, 고난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어도 회오리 바람으로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전히 부르대는 광풍 앞에서도 견실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